광주 전남에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굵었던 눈발은 오후들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밤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도로 위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이어갔고 행인들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이들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이 반갑기만 합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이 많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돼서 좋아요. 광주 전남의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단댁 광주와 장성 등에 5cm 안팎까지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강진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5명이 경상을 입는 등 저녁 6시 기준 광주 전남에서 눈길 교통사고 6건이 접수됐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도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눈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으며 예상 누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권이 5에서 15cm, 전남 동부권이 1에서 8cm입니다. 눈이 집중되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대 25cm까지 내리는 곳도 있어 시설물이나 교통안전 등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에 눈이 그친 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눈과 비를 동반한 구름대가 광주 전남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